오늘은 울릉도 여행하면서요 빼놓을 수 없는 곳 우리 땅 독도 여행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곳이죠. 옛날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독도 입도가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요 맑은 날에도 파고가 좀 높으면 잠안하지 못하고요 독도 선에 관광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독도는 사동항과 저동항에서 출발하는데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정도 배편이 있습니다. 독도 가는 배편 출발 시간대는요 여기서 터미널과 기상 날짜에 따라서 각각 다름으로요 당일 출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독도의 접안은요 1년 중에 60일에 70일 정도만 가능해서요 정말로 3대와 덕을 쌓아야 입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좌석은 1층 일반석과 2층 우등석이 있는데요 독도에 도착하면요 하선은 1층부터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한 결과 이상 없이 최상의 상태로 출항했음을 승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독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독도 경비대 대원들 본선 독도 접안을 완료했습니다. 승하선 출입문은 1층 중간과 1층 뒤쪽 두 군데 마련됩니다. 두 군데를 이용해서 질서정연하게 하선하셔서 독도 관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람 도중 본선에서 승선을 알리는 기적이 울리면 신속하게 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독도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에 접안하여 하선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대한민국 동쪽 땅끝 표지석에 있는 지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려서 직진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에는요 독도 이사북길 표지판에서도 인증샷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독도라는 이름은 전라도에서는 항상 돌덩이를 보고 독이라고 하는데요 독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도수섬이라고 해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동도 서도로만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엄마 세미섬 출발인데 어디 갔어? 아유 진짜
아쉬움을 남기고요. 이제 승선을 해야 합니다. 덕도 우리 땅 정말 잘 있기를 바랍니다. 승선을 알리는 백거동 소리가 들립니다. 1년 중 60일에 70일 정도만 접안이 가능해서 입도가 가능한 덕도인데요. 상대가 덕을 쌓았을까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울릉도 여행도 하시고요. 꼭 가봐야 합니다. 덕도에 추천합니다.